취업 시즌이 닥치면서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대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선택한 고졸 청년들은 취업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전선줄 앞에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동화 설비에 동력 전달 시스템을 실습 중인데 제조업체에선 이런 기술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전기 전자와 기계 분야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동아 마이스터고는 3학년생 87%가 취업을 확정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한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직 등에 취업한 학생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학교에 있는 좋은 실습 시설을 통해서 이 7가지의 기능사를 모두 취득할 수 있었고 LG화학의 취업이라는 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이스터고 전원과 함께 올해 6기 졸업생을 배출하는 이 학교는 평균 취업률이 97%에 달합니다. 대학 진학자를 빼면 사실상 전원 취업인데 그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4차 산업혁명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원하는데 우리 학교가 그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취업 신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70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 여상도 취업률이 50%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평균 10개 이상 자격증을 갖춰 졸업할 무렵이면 80% 넘게 공기업이나 금융권, 대기업 사무직 등에 취업합니다. 최종 목표는 취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취업을 해서 자신의 경험 쌓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서 자기가 모자란 부분을 공부하고.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선택한 고졸 청년들의 선택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